자, 안녕하세요, 북촌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보너스 모의고사를 할게요. 자, 이 보너스 모의고사는 어떤 취지에서 이제 계획을 했냐면요. 그 모의고사 14회 중에 중국어 1번 현대사 부분이 좀 약간 미흡해가지고 급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급히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의고사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종종 새롭게 만든 문제들보다는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 등의 총괄 평가하고 내년에 나올 이제 형성 평가 문제들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제가 이제 직접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만든 그 모의고사 문제지만 뭐 내용 들어가기 전 내용 정리 하기에는 어느 정도 나을 것 같거든요. 예, 충분할 것 같으니까 한번 이제 문제 풀면서 틀린 거 있으면 이제 이 틀린 것을 외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내용 보시니까 댓글 내용 보니까 이제 이거 뭐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 예, 그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 그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이 그 본시험이 그 임용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임용시험 점수가 잘 나와야지 이 모의고사 점수 나온 잘 나온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틀린 거 그냥 본시험에서 틀리면 지금 점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틀린 거는 자기 문제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워가지고 본시험에 가서 맞추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백신은 이제 맞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백신을 맞으면 여러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도 쉽게 물리칠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문화대혁명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 공산당 내에서 비판 관련된 내용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료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아시아를, 아니, 그러니까 사료는 아시아사에서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그 사료는 아시아사를 좀 들어가기 전에 눈에 좀 발라두고, 들어가세요.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그 1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문화대혁명이 뭔지 좀 약간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충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이 보충자료는 제가 처음에 안 만들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좀 만들어야지 좀 약간, 스무스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보충자를 급히 또 추가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초기 때안 받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게시판에 들어가서 다운받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기에 이제 문화대혁명에서 이제 배경은 그 대외정책을 둘러싼 갈등, 그래서 모택동은 그 당시 주자파, 주자파라는 뜻은 이제 그 자본주의를 쫓아가는 무리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택동 입장에서 나온 거야. 그 윤속이나 그 당시 등소평을 타도하고 권력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대약진 운동 때그 실패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권력 장악을 위해서 이 문화대혁명을 계획적으로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명분은 이제 그 중국의 정통 문화를 철저히 파괴하자. 예, 이 정통문화라는 게 자본주의적이고 봉건주의고 유교적인 소산이다.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자.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그 사회주의혁명 이외에도 그런 요소들이 계속 남았고 그런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을 타도하자 하면서 내세우면서 이제 그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죠. 근데 이건 표면적인 목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은 이제 뭐냐면 자신의 권력 장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계기는 오함의 해석판관, 예전에 작년 시험 문제 나왔죠. 해석판관 작품을 뭐냐면 용호령이 비판해요. 그래서 이 용호령이 그 당시 강청에 사주를 받고 그 해석판관을 평하다 이렇게 하고 팽덕계를 해소, 모택동을 세종으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 노산회의에서 팽덕계가 모택동을 비난을 했어, 비판을 했죠. 대약진 운동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팽덕계가 강퇴당했죠, 그때. 예, 숙청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꼬기에서 오함이 이걸 썼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오함이 있자일 때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그 해석판관이라는 작품 자체가,
오암이 처음 쓴건 아니에요. 이건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작품인데, 오암이 뭐등그 모태통의 그 권유를 받고 쓴 거거든요. 그 오암이 모태통이 한번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좀 연극 작품 같은 거 대본 만들어 봐라. 그래서 모태통이 말 듣고 이제 썼고, 모태통이 그거 보고 오 괜찮네 하면서 끄떡끄떡 했던 작품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용훈 형이 시비를 건 거야.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모태통이 자기가 그렇게 처음에는 좋다고 칭찬했던 작품을 용훈 형이 이름만 하니까 이걸 또 뭐냐면 도니까 이거 욕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자신의 권력장악에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용훈 형을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이 모태통이 이제 좀 약간 이 해석판관을 좀 뭐냐면 그 정치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후에 이제 그 대학집 운동을 이제 또 풍자했던 그 상가 초창기를 공동 집필했던 상가, 예, 그세 명을 이제 또 비판을 해요. 그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학살이 되고요. 그때 이제 홍위병을 이용해서 그 홍위병들이 이제 못했던 건 이제 못했던 사상 학문을 청파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 이제 흑오류,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봉건 세력들이 타도하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갖고, 이제, 그, 모태통의 이제, 이들을 이용해갖고, 그, 타도 운동을 이제 하면서, 자기 반대파들 제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윤소기 같은 경우에는,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죽고요. 등소평은 이제 잠깐 이제 하방을 해요. 예. 아마 등소평은 살려놓은 거는 이제, 좀 약간 자기하고 정적이지만, 예전에 정분이 있기 때문에, 학명동지로서 정분이 좀 강했기 때문에, 살려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홍위병들이 너무 날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좀 모태통도 이제 사항 정리를 할 필요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홍위병들 하방을 시키고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그 당시 이제 그 문화대혁명 때 자신을 도와줬던 인표도 좀 제거할 필요가 있어. 이 사람은 이제 군대 실권자인데 이때 인표가 이제 그 모태통을 국가 주석조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예, 이 원래 국가 주석은 이제 공석으로 놔뒀는데, 근데 모태통의 입장일 때는 자신은 국가 주석을 올려놓고는 지가 밑에서 제2인자로서 실권을 장악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인표가 이제 쿠데타를 모의했고 그리고 했던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니까 인표 도망쳐 나오죠. 근데 그 비행기 타고 이제 몽골로 상공에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냐면 어떻게 돼요? 네, 폭파돼요. 그래서 그이 인표가 진짜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학계에서는 좀 약간 위견이 많죠. 예, 그냥 의문의 사건이야. 그래서 인표가 도망가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도망가다가 몽골 상공에서 이제 비행기가 폭발되면서 죽게 되죠. 자, 이 인표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 문화대혁명 후반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사인방이에요. 예전에 기춘문예 났던데 그래서 인표를 공자와 연결시켰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인표가 공자를 친한다고 해서 그 연결시켜 비판했지만 비리비공을 했지만 실제 인표보다는 그 주율래를 이제 타겟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주율래 공자에 건져가지고 비판을 했다. 예. 왜냐면 주율래가 그 당시 이제 모태통이 이제 2인자로서 또 키웠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1976년에 모태통의 죽음을 정말 맞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산당도 그걸 실패 인정하게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문제, 있고요. 개혁개방을 해서 등소평의 11기 삼중전에서 대외적으로 개방을 통해 외국 자본과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체를 유지하되,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도입을 하는 것을 표명하죠. 자, 그리고 이제 4대 노선 근대화를 추진하고요. 그리고 그 하다가 이제 천안문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죠. 이 천안문 사태는 두번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는 1976년에, 주율래가 죽을 때, 그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989년에 제2차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서, 문제는 이제 풀어볼게요. 문제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있는데, 자, 자료 A는 사령부를 포격하다. 라는 뜻이야. 예. 이거 유명하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이 사령부에 포격하는 것은 그모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대자보들이 막 붙이니까 그게 이제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자신만의 대자보를 갖다 그 신문상에 공개를 한 거야. 그래갖고 사령부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윤소기하고 등소평, 당내 실권파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령부를 포교라는 것을 그 신문에 포고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뭐냐면 윤소기와 등소평을 공격해라. 예, 이런 것을 이제 홍위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자료 B는 뭐냐면, 그 건국이대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 요, 그거든요. 그래서 그 모 대통령이 익힌 이제 문화 대응에 대한 어떤 평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결정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C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제하라. 그러니까 이네 가지 원칙은 4대 현대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거기 이제 가에 들어갈 A의 1차 사료 명칭을 써보고, 여기서 비판이 되고 있는 대상인 나를 이제 그 주명을 적으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원 사형부를 포격해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거예요. 에어두시오 1차 사료 명칭.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거기에 그 사형부를 포격해서 이제 공격했던 대상들은 루사우치와 덩샤오피아. 그래서 당내 실권파들. 그러니까 이제 모 대통령 입장에 주자파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기획이 이제 포명상 취하는 목적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목적이지만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할수 없으니까 그 명분은 자본주의 길을 걷고 있는 당권파들과 싸우고 주자파들과 그 다음에 부르주아 반동적 학술의 권위를 비판하고, 부르주아의 모든 착취 기급을 이들을 비판하고 등등등 이런 명분을 내걸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제가 사료에 있는 내용을 갖다 적어놨는데, 그건 뭐냐면 예전에도 정역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사료에 있는 내용을 적으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추세 그렇죠? 예, 그래서 사료에 있는 내용도 좀 파악할 필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4개 현대야. 4대 현대 아니냐 이렇게 하신 분인데, 중국에서는 개자가 대자의 의미와 똑같아. 우리 의미에서 4개란 뜻이야. 4개. 예, 그래서 4대 또는 4개 이런 의미라는 걸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4대 현대를 위한 기본 원칙이다. 그리고 이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본 원칙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4대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일단 이 내용은 이제 4대 현대화는 아니고요. 4대 현대화를 신화하기 위해서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4대 현대화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그래서 4대 현대화는 이제 그 현대화의 공업의 현대화, 농업의 현대화, 국방의 현대화,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원칙을 이제 제시했는데, 자, 이때 이제 사회주의 도덕을 반드시 견제해야 된다. 두 번째, 반드시 프롤레타 독재를 견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는 공산당의 지도를 견제해야 된다. 그 다음 넷째는 마르크스 레니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견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네개 자체가 사회주의를 견제하면서 네 개의 현대를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네 개의 현대가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틀 속에 뭐냐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국공업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1차 국공업적. 그래서 제1차 국공업적 그 전에 그 중국 공산당하고 그다음 국민당 간에 어떤 그 내용이 있는지, 결합이 있는지 가정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국공합작 이제 맺어질 때 제1차 국공합작 때 신 삼민주의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이번에 보면 이제 가는 나의 국공업자 결정했던 공상당 정당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그 전국 중국 공상당 제3차 전국 대표회의죠. 자, 가는 기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조인의 서술에 보고 가 이전의 국공업자 초소였던 선언의 내용을 두 가지 써보시오. 그리고 나의 니은과 디귿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각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지난번 대표회의에서 우리는 극동인민대표회의 제2차 커미티에서 개최했던 거죠. 통과된 공산당과 이제 민주 협력파의 합작 문제. 그래서 극동인민대표회의에서 이제 주로 그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주의 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진보된 민족주의 세력들과 손을 맺어라.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기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뭐냐, 요걸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내용을 쓰시면 되고, 그래서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이제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미약한 동안은 일시적 부유화 세력들과 손을 맺어라. 그래서 이들과 손을 맺고 제국주의 세력을 배제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제시했죠.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언급됐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가 이전에 국공합작 초성이었던 선언 내용 두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손요페 선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손요페 선언 내용을 이제 쓰면 소전이 중국의 통일과 독립 당선을 원조해주고 중국에서는 공산주의식이나 소비에트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련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의 국민당 가입과 그에 따른 조직 개편, 이런 내용들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 말 잘못했네. 중국에는 공산조직과 소비에트 제도가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소련이 인정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손요페 선언을 이게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과 디귿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각 쓰시오 했는데, 니은은 중국 민족의 수수 해방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중국 디귿은 중국 국내 각 민족의 일률적인 평등이다. 그래서 이제 니은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민족주의인데, 그 민족주의의 강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삼민주의 민족주의의 그 내용과 관련돼서, 민족주의에 관련돼서 그 니은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의 조차지, 영사재판관, 재판권, 외국인의 간세관리권들을 담고 있는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 강민주의 일륙주 평등은 오족통합이죠. 한만몽장해족. 그래서 다섯 개 민족을 통한 민족국가 시전. 그래서 민족주의, 신민족주의, 신선민주의에서 민족주의와 관련된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제가 그 자료를 첨부해 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 1차 국공합작 과정 있죠. 그거 좀 봐두시고요. 거기에 좀 약간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1차 넘어서 2차 강동구 정원에서 거기 뒤에 3페이지에 보면 상해 활동에 관련돼서 상해에서 이제 손문하고 요페가 서로 만나가지고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걸 좀 약간 정확히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갖고 거기 이제 1차 국공합작의 배경과 특징, 그거, 그 다음에 연합전선 형성한 이유,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여긴 안 나왔지만 그 신삼민주의 내용 있죠? 민족, 민권, 민생, 그 관련된 내용도 찾아서 공부를 해 두세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은 예전에 2년 전에 나왔던 정각과 관련된 문제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일단은 한번 확인 차원에서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충 페이지로서 이제 보충자로서 그 밑에 정약과 토지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4페이지 보세요. 정치협상회의는 1949년에 개최됐죠. 그래서 북경에서 공산당, 민주당파,
민간단체, 각 지구, 각 민족, 학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겉으로는 이제 공산당이 주도했지만,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당파들을, 다른 세력들 끌어들여서, 우리는 공산당만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만들 때, 여러 세력들이 끌어서 같이 한다.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정협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정협에서 공동 강령을 선포했는데, 이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의 임시헌법 역할을 했고요. 그 내용이 이제는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나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완전 사회주의 체제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에 넘어가는 가도기인 신민주주의 사회체제, 이런 것들 포방을 했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강론의 정치적으로는 노동자, 농민을 기초로 해서 각 민주계급과 국내 각 민족의 단결을 시키는 인민독재 국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반봉건적 토지 소유를 이제 농민주 토지 소유제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돼 갖고 여기 밑에 있는 중화인민국 토지 개혁법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연결시켜서 보세요. 예전에 요거 명칭 예전에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각 여러 계층의 경제 이익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하게 뭐냐면 사회주의 체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 단계, 요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민주주의 인민경제를 발전시켜 농업국으로 해서 공업국을 변모시켰다, 변모하겠다, 이런 것들 내용이고요. 자, 중화인민국 토지개혁법 볼게요. 요거는 예전에 이제 명칭만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좀 내용을 보세요. 자, 이 토지개혁법은 예전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통치했던 지역에서 실시했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목적은 지주 토지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체제를 건설한다. 그 방법은 지주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해서 지주를 포함한 부농과 중농, 빅농에게 동일한 목을 금분한다. 예. 그래서 보편 복지 이런 개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 토지를 분배한다는 거죠. 향후로 이루어진 행정촌을 단일화하는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고 상공 부분에서 침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고요. 한계는 그 농민적 소유주나 토지 국민이 그 당시 농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농민의 인구가 너무 많았어. 거의 전체 인구의 90%고. 근데 그 토지가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있는 토지를 나눠준다는 자체가 1인당 경작 용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에게 작은 상대적으로 적은 토지를 나눠준다고 해서 농민들의 경제 상황이 풍요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그냥 이럴 바에는 이걸 이제 모아서 집단 농업을 만들자. 그래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트랙트나 이런 걸 이용해갖고 기계화시키고, 그래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나머지 잉여 인력들은 공업화시키는 인력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이게 이제 대학진운동이나 인민공사 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와 연결되죠. 자, 그리고 여기 주의할 것은 이때는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소유권이라고 하지만 실질 경작권을 준 거예요. 경작권. 예. 그래서 매매 양도 이런 것들은 제한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줬던 경제권도 나중에 다 뺐죠. 대학진 운동 하는 과정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강령과 관련된 단체 명칭을 말해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 다음 강령 명칭은 정협과 관련된 명칭이니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포괄한 체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넘어가는 신민주의 사회체제다. 그리고 거기에 기획과 관련된 법 있죠. 봉건, 반봉건 토지소유제를 농민주 토지소유제로 변환시키자. 네. 자, 이거는 이제 관련법은 특징은 토지개혁법 내용을 쓰는 건데 지주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해서 지주를 포함 분농, 중농, 빅농들의 동일하게 방식으로 균일하게 토지를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토지개혁 한계는 분배된 1인당 경제 규모가 너무 작아서 개인 경영 대신에
결국에는 집단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때 집단화된 방식은 그 대학지 운동, 인민공사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국공 내전기에 체결했던 쌍시협정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 쌍시협정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이면 중국 사이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한일 중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료 부분은 그 한일 중 관련된 사료를 이제 사료는 아시아사 관련된 사료를 이제 빼왔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보기 전에 잠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보충자료. 자, 5페이지 펴보세요. 5페이지. 자, 쌍시협정은 이제 1945년에 10월 10일날 맺어졌다 해서 쌍시협정이 나오죠. 그 쌍시협정을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나중에 1946년에 정치협상회의를 이제 중경에서 개최하게 돼요. 자, 그 쌍시협정 배경을 보면 그 국공 내전이 시작되니까 국내에 이제 좀 그만 싸우자. 그리고 이제 미소가 이제 또 내전의 반대 입장을 취하고 그래서 미국의 중재도 해갖고 모택동과 장제석이 이제 그 만나서 그 쌍시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전 대피 그리고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해서 평화건국방안과 국민대표 소집 문제를 토의하고요. 그다음 국민당의 지도적 위치를 인정하고 공산당의 독자적 무장 부정 그래서 있고 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이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정치협상회의는 국민당과 공산당 외에 여러 당파들이 모여가지고 그 새로운 정권을 구상하고자 만든 회의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쌍시협정 체결하고 나서 곧바로 뒤에 이제 1946년에 정치협상회의는 이제 갖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쌍시협정의 한계는 일단 그 해방군의 군대, 그러니까 공산당의 군대와 공산정권의 지휘 문제와 헌법 제정 등이 위견치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쌍시협정 이후에도 국민당은 공산당 지배구역을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정치 협상회의를 이제 1946년에 중경에서 개최했는데 이때 이제 결정한 내용을 보면 크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섯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화평 건국의 강령, 헌법 초안, 그다음에 정부 조직안, 국민대회안, 그다음에 군사 문제 이런 등등 다섯 가지인데 자 일단 화평 건국, 그러니까 평화롭게 건국하는 그 강령에는 3대 원칙을 제시했죠. 평화민족, 평화민주, 대단결. 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인민의 자유와 또 민주주의 권리를 보장하자. 그다음에 이제 헌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그 초안에서는 그 헌법 초안 관련된 내용에서는 헌법 초안 심의위원회 소치하고 종전에 이제 예전에 그 국민당에서 항일전 시기 때 만들었던 헌법 초안이 있어요. 5호 헌법 초안이라고. 그걸 이제 수정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안에서는 국민당, 공산당, 민주동맹, 제3세력이죠. 무당파들이 모여가지고 그 국민정부위원회를 최고 권력기구 설치하자. 이렇게 이제 정부 조직안이 합의받고 국민대회는 이제 그 국민대회는 이제 일종의 의회죠. 그 국민대표가 각 당파 대표, 만주, 대만 지역 대표 이런 걸 증언하자. 그래서 이들이 헌법 초안 제정을 담당하자. 그런 것도 있고, 자, 군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군과 당, 군과 민을 구분하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정전협정도 이제 체결됐어요. 상호 간의 중지 및 조정, 집행구역 설치하고요. 양당의 군대를 단계별로 일정한 비율로 감축하자. 근데 이제 말로 이렇게 해서 정치협상회의를 맺어가지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싸웠죠. 그래서 또 국민당 내 반발과 또 국민당이 무시했고 만주를 이제 둘러싸고 국공 내전이 또어그 충돌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국공 내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1949년에 결국에는 공산당이 이제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 전역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다음 협정의 명칭을 써보고 이 협정이 맺게 된 배경을 두 중에 쓰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요지를 한 중에 내로 기술해보고 후에 개최된 니은에서
그 정치협상에서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결정 내용을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언급했던 그 쌍시협정이야. 쌍시협정.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정부와 중공 대표의 해당 기호. 여기서 이제 정부라는 것은 국민당 정부죠. 자, 그다음에 협상 배경은 국내 평화 여론 확산, 미국과 소련 등이 이제 국공 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했고 등등.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대일항쟁이 종결된 이후에 전국의 여론이 전쟁 없이 이제 평화적으로 살자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래서 그 앞에 평화 여론 확산하고 연결돼 있죠. 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평화적인 건국의 방침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합헌 건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장제스의 주도 아래 장기적인 합작으로 확고하게 내전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부강한 신중국을 건립하자. 그래서 삼민주의를 철저히 시행한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정치협상회의에서 현종 실시한 문제를 결정을 받죠. 자, 어떤 식으로 결정했냐면, 헌법 초안 심의회를 두고요. 그리고 5호 헌법 초안을 수정하게 됐어요. 예, 뒤에요. 그러니까 정치 협상회의에서. 그래서 쌍시협정에서는 기본적인 방락을 그 방향을 정해놓고, 그 뒤에 이제 정치협상에서는 구체적인 강론 같은 걸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넣어서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 거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동방이와 관련된 거, 동방이. 예, 그래서 이 동방이를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긴 해. 그 다음에 1920년대 전반적인 일본 외교정책 관련된 부분은 좀볼 필요가 있어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6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시대마다 협조 외교를 좀 봐야 되는데, 1920년대는 전반적으로 볼때좀 일본이 그 미국이나 영국에 대해서 되게 협조적이었어. 중국 군벌 간의 우호관계 유지를 했고요. 근데 잠깐 이제 그 다나카 기이치 내각이 등장할 때 약간 이제 관계가 나빠진 거지만, 20년대 전반에서는 그는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일본의 근본위 체제 인정. 그래서 근본위 체제를 인정하려면 일단 미국으로부터 금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 돈도 받고 수출도 잘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생산 수출. 그 당시 일본이 그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었고, 주로 일본이 수출한 품이 생사였어요. 생사가 뭐냐면, 그 당시 견직물 있죠. 예, 견직물. 예, 비단. 거기에는 누에꼬치에서 생산한 실을 말래. 실. 그래서 이걸 수출했고, 중국 군벌과 우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재정 안정. 그래서 이제 군비 절감 필요했었죠. 그래갖고 그 사이에 뭐 워싱턴 회의라든지 런던 회의 같은 군축 회의에서 일본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맺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정책 방향은 대영 대미 협조 외교 정책, 그리고 대중국 외정 불간섭 정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시대에다가 이제 전반부 후반부 있는데, 전반부 때는 수상으로서, 후반부 때 외상으로서 이제 활동했죠. 중간에 다나카 기이치 내각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전반부 때는 워싱턴 회의를 이제 참여해서 그 워싱턴 군축회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주력함이었던 항공모함 비율을 낮췄고요. 그 다음에 그 상동반도를 포기하고 시베리아의 군대를 철수했죠. 후반부에서는 런던 회의 결과를 수용했죠. 런던 회의는 그 보조함 감축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공모함 운영하려면 그 밑에 호위함이 있어야 되나요? 그 호위함과 관련된, 그래서 그 호위함, 구축함, 뭐 순양함, 항공 전담을 구성하려면 그런 그 옆에 있는 호위 전담들을 감축하는 문제를 수용을 했고, 그다음 중국의 관세 자주권 인정했다. 근데 이제 전반부 후반부 중간 사이에 다나카 기이치 내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잠깐 시대마다 협조 외교가 중단했는데, 그래서 시험문에 나온 게이 부분이죠. 동방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그 동방회의 명칭 내용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망명 지역을 중국 본토와 분리시키고,
만주와 몽골 지역의 건익을 수옹호하고요. 그래서 동북 지방의 중국 본토에서 분리시켜 일본 지배 두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간의 군벌 간의 어떤 대립을 조장시켜서 중국 통일을 방해한다. 그래서 만몽 지역의 중국 본토 분리해서 자기가 먹겠다는 거와 그 다음에 중국의 군벌 간의 대립을 조장해서 중국 통일을 방해하겠다. 그러니까 종전의 시대화 외교 정책하고는 완전 전반대죠. 그거 두 가지 꼭 외워두세요. 이때 이제 국민당이 북벌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상동성을 이제 들어가니까 자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상동 충돌을 하죠. 그래서 그때 3차 출병 때 제남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국민당군하고 일본군이 부닥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국민당군이 피해서 그냥 제남을 피해갖고 계속 북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서로 간의 충돌을 이제 모면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당군이 북벌에 성공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북경을 장악했던 그 일종의 그 당시 중앙정부죠. 그래서 국민당한테 쫓겨나가고 어디로 갔냐면 자기 근거지 만주 쪽으로 갔어. 이게 장자림이죠. 장자림이 가다가 여차를 가서 이제 하는데 그때 강동군이 이제 선동을 모의를 해갖고 이 사람을 죽여버린 거야. 폭사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강동 모중대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단학과 기인치가 내각이 사퇴하죠. 왜냐면 이때 강동군이 이제 자체적으로 일본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들었던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청왕이 분노해서 너 얘들 관리를 왜 이렇게 그 모양이야 하면서 깨깨 소리 치니까 이제 단학과 기이치가 물러나고 하마쿠치 내각이 다시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이 시대하다 협조 외교는 군벌로부터 많이 비판을 받아요. 특히 이제 연합 외교다. 그다음 통수권 간범 문제. 그건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그 군대가 이제 그 통수권 측면에서 뭐냐면 군비 같은 것들 이런 군정권도 다 통수권에 속하는 건데 너희가 왜 간섭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거는 청왕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청왕부터 우리가 그 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우리 뜻대로 그 우리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거는 청왕을 또 무시하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통수권 간범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결과는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시대화 협조를 종말하고요. 미국 중심 워싱턴 체제에서 탈피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20년대까지는 미국과 관계가 좋았는데, 이때 이제 만주사변 이후부터 미국과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태평양 전쟁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되고, 5번 문제 풀게요. 자. 자, 다음과 같은 결정은 한 회의를 명칭을 써보고, 그 회의를 개최한 대의적 배경을 쓰시오. 자, 여기 뭐 망몽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보니까 동방이 이렇게 이제 금방 나오고, 동방이의 대의적 배경은 국민혁명군, 그러니까 국민당군이죠. 북벌군이. 그 다음 반에서의 반군벌 내세우면서 북벌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제 뭐냐면, 차원에서, 대응 차원에서, 중국 국민당이 본토를 장악하고 그때 우리가 만주와 몽골을 장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거죠. 자, 그다음에 6번부터 해갖고 7번, 8번 그다음에 이 관련된 문제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6번부터 7번, 8번 그다음 9번, 10번 요쭉 내용은 이제 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항일전부터 해갖고 국공 내전기 그리고 이제 그 중공이 막 건국한 초기 요 시기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올해 그 형성평가는 아니고요. 이거는 내년에 9.0에 나올 형성평가 부분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지금 저도 목도 좀 상하고 해갖고 그 중요한 부분도 많으니까 한번 각자 보시고 이거 제가 보충 자료들도 이렇게다가 올려놨거든요. 거기 국공 내전기 상황부터 해가지고 몇 페이지부터야? 6페이지에서 이렇게 해서 7페이지까지 그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한일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일중 내용을 찾아가지고 답을 달아가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9번, 요거는 10번까지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번하고 12번은 이제 뭐하고 관련된 내용이냐면, 대학진 운동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진 운동은 요번에 그 기출에서 잠깐 언급돼 있었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진 운동부터 이제 풀어볼게요. 대학진 운동도 형성평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형성평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것도 이제 형성평가에서 답안을 보기 전에 그 찾아가지고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한번 대학지 운동 넘어갈게요. 자, 대학지 운동이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자, 아까 그 토지개혁법을 만드는데 토지개혁법에 한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소유보다는 집단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하자. 그래갖고 이미 이제 인민공사를 만들기 전에 호조조나 초급 그 합작사, 고급 합작사 이런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대학직 운동하면서 이제 인민공사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단 농업화 시키죠. 자, 인민공사는 그 농촌의 노동개조와 농업 생산 증가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정부에 만들었던 고급 합작사 있죠. 그래서 고급 합작사를 좀 확대시켜가지고 그 설립했죠. 그래서 이제 고급 합작사를 생산 대대로 하부 단위로, 그다음에 더 밑에 있는 하부 단위로 초급 합작사 단위를 생산 대로 편제했다. 자, 특징은 토지와 농기구는 그 인민공사 소유로 공유하고, 공동경작하고 사원은 공사 전체에 수확에 제공하는 공공식당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단순한 경제조직에 벗어나 공업, 상업, 교육, 문화사업, 치안 등등 전반적으로 관련 행정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집단 농장이 아니라 그 집단 농장을 바탕으로 해갖고 그 당시 전반적으로 관리했던 어떤 행정단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인민공사 운동을 할때또 뭐로 같이 했냐면 대학진 운동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진 운동에서 농업 관련된 부분이 인민공사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학진 운동에 해서 공업과 수리공사에 동원이 되니까 그 인민공사에서 실제로 일하는 노동력 여성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기계화가 덜된 상태에서 그 인간의 노동력을 의존해 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 이 농업 생산량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여성 노동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똑같이 나눠갔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래나 저래나 뭐냐면, 똑같으니까, 나눠갖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효율이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 확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기근 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때 한, 뭐, 100만, 200만? 이렇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대학진 운동을 볼게요. 자, 대학진 운동은 모 대통령이 주창했어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아직 자본주의 요소와 사회주의 요소가 이제 결합된 형태로 이제 경제체제를 운영했는데, 대학진 운동부터는 완전히 급진적으로 그냥 자본주의 요소를 털쳐내고 사회주의 요소를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방향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배경은 소년간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경제 원조를 받지 못하니까, 또 공산권의 어떤 주도권 확보, 그런 것들 이제 연결됐죠. 이 당시에 모 대통령이 이제 후르쇼프하고 관계가 좀안 좋았어. 서로 막 상호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까 이제 농업에서는 인민공사 운동이 전개됐고요. 공업에서는 이제 일단은, 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철강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철강 증산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몇년 내에 영국을 때려잡고 몇년 내에 미국을 때려잡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당시 모든 노동력, 특히 남자 노동력을 철강을 막 증산을 해. 그래서 도시에서 제철 그 공장에서 그 뭐냐면 제철소에서 철강을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그 토포로 해갖고 그 농촌에서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 해갖고 그 제대식 형태로 그 제철을 했어요. 토포를 이용해갖고 그 제철 생산을 해. 근데 문제는 이런 예전에 이용한 토폴로 이용한 만든
제철이 어디든 쓸모가 없는 거야. 지금 근대식 어떤 현대식 기계공업이나 그런 여러 장비나 이런 걸 만들 때 전혀 쓸모없는 제철이라는 거죠. 예, 힘도 약하고. 그래갖고 결국엔 실패했다. 자, 그래서 이건 이 실패로 해갖고 그 당시 농사도 완전 망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다 또 소형 원조를 해갖고 또 그게 또 실패를 또 가속화되고 식량 부족 상태가 일어나고 등등 하니까 당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모택동의 비판 움직임이 일어나고 노사내에서 이제 팽독회가 이제 모택동 비난을 하죠. 회사판 간에 이제 그때 그 소재가 됐다고 하는 회사판과 비판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모택동이 팽덕계 수청했지만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실패 인정해요. 그 물러나. 예.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윤소기하고 등소평이야. 그래서 윤소기와 등소평이 그 대학지 운동의 폐해를 이제 심각하게 인식하고 조정 정책을 해요. 그래서 이 조정 정책은 일종의 뭐냐면 예전에는 좌클릭 했잖아요. 예. 중간에 딱 아니라 자본주의와 그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중간 유지했다가 좌클릭 했잖아. 예. 그것을 다시 우클릭으로 한 거야. 그래갖고 조정 정책을 해서 어느 정도 뭐냐면 생산량을 농업 생산을 올려놓죠. 예.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이선에 물러난 오태통이 이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지. 권력을 또 잃었고 하니까 또 이들을 이제 대한 등소평 윤소기에 대한 어떤 질투, 시기감 이런 것들이 겹쳐갖고 결국에는 대학진 운동 이후에 권력을 놓친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 문화 대혁명을 익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다음에 경제적 기획의 경제 배경을 써보고 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리고 니은과 디귿에 행해진 분배 방식의 차이를 말해보고 이유를 기술하시오. 이렇게거든요. 자, 그 농촌에서 농업의 집단화가 추진되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경제적 배경은 토지개혁 후에 우려됐던 농촌의 계급 분화를 막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이제 나눠주고 나서 또이 안에서도 이제 경제권을 이제 원래 사고팔지 못하게 되는데 누군가 또 열심히 하고 누군가 또 방치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계급 분화 움직임이 좀 보이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먼저 처음에는 면목 농가가 필요한 상호 부조 단계 호조들을 만들었어요. 요때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되잖아. 왜냐면 정통적인 농촌사회에서 항상 있었던 거니까요. 이들 바탕으로 초고박 자산을 만들고요. 그다음 고고박 자산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이제 농민들도 뭐냐면 불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초고박자사까지는 좀 합리적으로 운영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출전 토지 등가 양가 노동력에 따라서 수확을 분배한 거죠. 그래서 자기 얼마나 그 노동력을 투자했고, 그리고 자기 토지 얼마냐 따라서 그 생산물을 분배한 거고, 그 다음에 고고박자사부터 넘어가면서 철저히 노동력이 분배돼.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씩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1955년 후반부터 초고박자사 경을 거치지 않고 국보 고고박자사 개편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호조조, 초고박자사, 고고박자사 이런 게그 정석인데 이런 그 정석대로 들어간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아예 어떤 지역은 초고박자사도 세우지 않은 그 지역도 있어. 왜냐면 중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이제 공산당 지시에 맞고 그냥 착착착 순차적으로 된 지역도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조차도 가도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고고박자사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이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고고박자사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인민공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니은의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시간을 두고 단계적 조직 같은 구상이, 그 호조조 단계에서 이제 정체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매일 기본적인 단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해 명칭이 가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나에 들어갈 말을 쓰고 기획의 이유를 기술해 보시오. 중국에서 인력을 동원해 철강, 에너지, 식량 등을 증산하려는 뭐가 일어났다. 그래서 1957년부터 6천만에서 7천만이 동원된 나가 진행됐고, 그 다음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영국을 때려잡자는 목표가 설정됐다. 그것도 15년에서 3년까지 단축되었다. 자, 가해 명칭은 뭘까요? 가해 대학진 운동이죠. 대학진 운동. 자, 대학진 운동.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대학진 운동은 모택동이 주도해서 1958년에서 60년대 초까지 노동력을 집중해갖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뭐 자본이나 기계, 뭐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한 게 아니라 노동력 집중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많은 게 그래도 비교 우위가 있는 게 그냥 인구였잖아. 그러니까 인구를 그냥 인가 머릿수로 해갖고 집중해갖고 하자. 자,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또 같이 했던 게 뭐냐면 수리건설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건설 운동이 전개됐고 나는. 그 다음에 15년에서 3년까지 이렇게 단축됐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영국을 때려잡다는 목표가 15년이었어. 근데 상부에서 막 이렇게 해갖고 목표치를 정해놓으면 그 하부 기간에서 거짓된 목을 계속 올려요. 나는 예를 들어 1만 톤밖에 생산 안 하는데 뭐 5만 톤 생산했다. 그러니까 상부에서 이렇게 집계를 해보니까 이게 초과 달성을 했거든. 빠른 시내에. 그러니까 15년 외에도 15년 또뭐 외에도 이제 3년 안에서 또까지 단축할 수 있겠다. 10은 너무 멀다. 그래서 3년을 이렇게 또 상한치를 정해놓고. 자, 이런 과정이 반복되죠. 그게 그 올려온 그 보고서가 다 허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상부의 목표 초과 달성했던 하부의 거짓된 보고들이 집적되고 이에 따라 중앙에서 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과정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이제 인민공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다음 가해 명칭에 가 담당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리고 기획관 2인이 실패한 이유를 각각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농촌에서는 대형 학자사인 뭐가 조직됐죠? 예, 인민공사가 조직됐죠. 그래서 74만 개의 합작사가 바로 인민공사로 이제 그 개편되고, 자, 중국 전체의 그 농가의 99%가 이에 참가했다. 자, 인간의 정신력과 집단의 힘에 의지한 대생산, 사회개조를 시도한 대학집 운동과 인민공사의 결과는 결국엔 실패했죠. 그래서 그 인민공사가 담당하는 부분은 단순히 토지 부분, 농업 부분이 아니에요. 농업뿐만 아니라 그와 그 농촌에 있는 모든 걸 담당했어. 그래서 농촌의 농업, 공업, 상업, 교육, 군사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본단이면서 행정단이었다. 그러면 일단 대학진 운동이 실패한 게 뭐냐면, 자, 철강 증산 운동과 수위 건설 운동이 노동력 투입하다 보니까 농업 생산에 지장이 초래되어 농업 식량 생산의 목표액을 밑도 갔고요. 왜냐면 남자들이 거의 거기다 이제 철강 생산이나 수위 건설에 투입되다 보니까 그 농촌에서는 주로 여성 노동력이 노인 노동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기계화가 덜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 생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인민공사가 이제 있고 이제 거기 보면 인민공사 내에 이제 식량 내 자재 낭비 영상과 같은 비효율성 평균주의에 따른 농민의 생산 위협조야. 이건 농업 생산이 줄어든 데다가 1959년에서 1961년까지 연속 재해까지 겹쳐서 대량으로 굶어죽는 사람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진 운동은 인민공사 서 연결됐어요. 왜냐면 대학진 공업이 잘 되려면 농업이 잘 돼야 되거든, 그 기반이. 근데 서로 간에 이제 잔대다 보니까 이게 다둘다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연관시켜서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아, 그리고 거기다가 잠깐 이것도 이제 좀
이게, 제가 이제 좀 약간 연관되긴 했는데, 답안을 좀 약간, 잘못 달긴 했네요. 여기 보니까 기획의 실패 이유가 이게, 식량 생산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 밑에 니은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있고, 기획의 실패 이유는, 왜냐면, 이 철강 증산 운동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토포를 이용해 갖고 도시와 농촌의 제철 생산을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 이거 쓰시면 되겠대요. 그거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토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거기에서 생산된 제철이 질이 나빴죠. 그래서 요런 걸로 이제 답을 다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요거는 인민공사 운동 관련된 내용이고. 대학지 운동은 이제 물론 대학지 운동도 크게 이제 그 안에 인민공사 운동이 있긴 있지만 여기 정확히 되려면 그 공업 부분에 관련된 거니까 이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대학지 운동하고 거기에다 공업 이렇게 해갖고 답을 좀 이렇게 칸으로 이렇게 해서 좀 쓰시면 되거든요. 대학지 운동 치고 가로치고 공업 이렇게 예 대학지 운동 안에 그 인민공사 아니 공업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맞긴 맞지만, 이제 요거하고 인민공사하고 좀 약간 내용이 겹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요걸 좀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는 가와 나 사건의 명칭을 각각 써보고, 기획과 관련된 배경을 두 주의 내용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니은이 읽힌 1번군의 의도를 두 가지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1930년대에 그 일본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강동군 청문 이시하다 간지 구상 안에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때마침 중국인과 조선인 농민 충돌 모순 사건이 있었고 그 시점은 이제 강동군은 심양교회 모호에서 철로를 폭파했다. 자, 일단은 거기에 만주사변과 관련된 배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때 중국인과 조선인과 농민의 충돌 사건이 우리도 알고 있는 만보산 사건이죠. 그다음에 이걸 이제 해갖고 긴장이 고조될 때 강동군이 의도적으로 남만주 철도를 폭파시켰어. 예, 조금 예, 유조 사건이야. 예, 그래서 유조구 사건이라고 또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면 기획과 관련된 배경을 보면 자 일본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획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군축조약을 둘러싸고 영국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중국 국민당 영미간의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 국민당 세력의 확대는 너얼 전쟁 이후에 만주 지역에 심어놓은 일본 세력을 위협하게 됐죠. 이걸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본군의 의도, 만주사변을 일으키는 일본군의 의도는 뭐냐면 여기 답이 없네요. 예. 자, 여기 의도는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여기에 다 넣을 텐데, 일단 제가 이제 여기 불려드릴게요. 이게 아트란타 일본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국민혁명의 확산으로 초래된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간도의 항일운동으로 인해 조선의 동요를 타개하고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빈사상태에 빠진 일본의 자본주의 한류를 모색한 군사적 대응이었고요. 그다음에 소련과 미국에 대한 지구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 동력으로 일본의 국가개조를 추진하는 전략에서 입각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일본군의 우도. 자, 그러면 이제, 있고, 15번 문제를 볼게요. 제가 이거는, 그 밑에 있네요? 아유. 제가 못 봤어요. 예. 보니까 이제, 일본군의 의도가 그 밑에 있네. 예. 1, 2, 3번. 예. 쓰시면 되고. 자, 15번 보면 이제, 가해조사단 명칭과 결의 내용을 말해보고, 이 결의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정책 내용을 써보고, 니은이 수입하기 전에 열강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일본의 어떤 침략 행위를 한 가지를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국제혁명은 일본의 군사행동을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하고 가드를 파견했죠. 가드는 뭐예요? 니틀 조사단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주권을 확인하고 일본군의 철수를 결의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면 국제혁명을 탈퇴를 해버렸어, 그냥. 예. 1933년에.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고, 원래 이제 그 만주국을 세울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 점령지에. 자, 그래서 원래는 거기 이제 그 점령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직접 그 국제적 어떤 시각도 있고 하니까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었냐면 만주에 독립국을 세우는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여기서 여기 대만의 독립국이 아니라 만주예요. 그래서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직접 통치하려고 했죠. 그래서 뭐 조선이나 대만처럼 총독부를 만들어 놓고 직접 여기 점령해서 통치하려고 했는데 국제적 시각이 있다 보니까 이제 눈도 있고 하니까 만주에 독립국을 세우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결국에는 만주국을 세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 있고 니은은 이제 그 수입자들 열강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일본의 침략 행위를 한가해질 수 있죠. 그래서 1932년에 1월에 상해사변을 일으켰죠. 상해사변. 예. 그래서 요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상해사변.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이제 그 만주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만주국. 만주국 운영 관련된. 그래서 그 만주국 운영 관련된 내용이 아트란스 1번사에 있는데, 일단은 이 만주국 운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기 전에, 이게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에 제가 아트란스 1번사 관련 내용을 적어놨어. 저도 잘 모르니까 한번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만주국은 실권을 강동군 군사고문과 차관급 1번인 관료들이 장악했지만 국가원수 이하 푸이죠. 장관 등 주요 간직에는 중국인을 기용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중국인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권은 그 일본인들이 통치하는 구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대국가였지만 대외적으로 독립국이죠. 못하네요. 예. 독립국의 면모를 가시하기 위해서이다. 자, 지배인용으로는 유교적 왕도주의와, 이거 좀 외워두세요. 왕도주의와 다민족 공존의 민족 협파를 내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배인용 쓰라고 하면 왕도주의하고 민족 협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 대두와 식민지형 지배를 쇠퇴하고 있는 세계사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 대조와 식민지형, 그러니까 직접 통치하는 형태의 쇠퇴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배경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간첩 통치하는 계획을 세운 배경을. 만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신식민지형 간첩지배의 원형에 해당한 시험장이었다. 나름대로 의의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주국은 좀 생소하지만 특히 이제 만주국 자체 안에 이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만주 사람, 그 다음에 조선인 이렇게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민족 공존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민족 협파. 요거 꼭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외워두시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문제를 또안 띄워놨네요. 한참 지나갔네요. 자, 다음에 기획 조치를 취한 이유를 말해보고, 만주 형태의 지배 방식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 줄이나 서술해보시오. 그 다음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가와 나를 내걸었던 당시 배경을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만주국의 실권 강동군의 군사고문과 차관급 일본이 관료로 장악했지만 국가 원수 이하 장관 등은 중국인을 기용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대외적 독립국의 면모를 가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만주국의 형태의 지배 방식 이런 식의 지배 방식이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 줄에 쓰시오.
그래서 신신민 지역 간접지배 원형에 해당하는 시범적이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지배 이념 꼭 외워두시죠. 유교적 왕도주의와 그 다음에 그 나의 다민족 공존의 협파 민족 협파 왜 만주에는 그 일본 사람 만주 사람 그다음 조선 사람 중국 사람 같이 살았잖아요. 자, 그다음에 가와 나의 배경은 그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의 대두와 신식민지가 지배 세태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배경으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17번 문제도 또 만주국이에요. 자, 이 만주국도 이제 그 만주국 내부에 이제 일본 사람들의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것도 저도 잘 몰라요. 만주국이 저도 생소하니까. 한번 그 아트란사 일본사 내용을 읽어가면서, 보죠. 자, 각주 3번을 볼게요. 구 동국군에서는 동북 항해연구로 이어지는 우리가 좀 친숙한 단체죠. 자, 중국의 그 항해 무장 투쟁이 점차츰 약화되는 가운데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일본은 만주국을 무대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시켰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치외법권을 수소 철폐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그래서 독립국의 형식을 강화하는 제스처를 취했으며 경제적은 소련을 모델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전시체제에 대비한 통제경제체제를 정비해 나섰다. 통제경제 수립에는 만철, 그러니까 그 당시 남만주 철도는 이제 일본에 있었던 거죠. 만철 조선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 본토의 전시 통제경제는 만주국을 원형으로 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 본토의 전시 통제 경제는 수소 이제 처음 했던 게 아니라 만주국 했던 것을 일종의 벤치마킹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문화적 측면에서는 만주국은 국책회사의 만영을 통해 최첨단 선전전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만주 영화협회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만주국을 선정하기 위해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나 봐요. 가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만영에서 만든 영화를 좀 약간 본 적이 있어.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내리에 이제 딱 남아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기후행해질 수 있었던 만주국의 내부사항. 아, 여기 뒤에 있군요. 문제를 먼저 내리고요. 자, 기후개혁일 수 있었던 만주국 내부 사항에 서술해보고, 니은과 디귿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들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해보시오. 그리고 디귿의 추진 주체와 구체적 내용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기후개혁일 수 있었던 만주국 내부의 사항은, 만주국 내부 사항은 뭐라고 쓰셨어요? 예. 그 다음에 구 동북군에서 동국 한인연구로 이어지는 중국의 항해 무장 투쟁이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내부적 안정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만주국을 무대로 다양한 시범들을 진행했는데 이거는 만주국 내부에서 이제 동 지역에서 저항했던 세력들이 많이 약해졌다. 이런 것들이 내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니은과 디귿 그러니까 정치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구체적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면, 자, 아까 얘기한처럼 이제 일본은 치외법권 수소 철폐했죠. 그래서 마치 만주국이 독립국민처럼 제스처를 보였어. 그다음 디귿은 이제 구체적 사례는 이제 국책에서는 만영.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이거는 풀네임이 만주 영화협회예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최첨단 성경작 주 영화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완전 널리 알렸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정책에서 통제경제정책을 이제 했죠. 소련식 이제 모델로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추진 주체는 이제 만철 조사부고요. 이 내용은 소련을 모델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전시 통제경제정책을 만들었죠. 이것도 같이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체제에 대비한 통제경제정책을 나섰다. 그래서
그 뒷부분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네. 전시 체제에 대비한 통제 경제의 정비. 거기 주에 3번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주국에 대해서 한번 봤고,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발언의 명칭을 써보고, 이와 같은 발언을 할 배경을 니은과 연계시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제 이 발언의 의의를 두 줄로 이내로 말해 보고, 자, 니은의 개혁 내용과 디귿의 결정 내용을 각각 두 가지 쓰시오. 디귿 이후의 개혁 개방 방향을 두 줄에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예문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사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1984년에 나는 강동에 와본 적 있다. 당시에는 농촌 개혁이 한 지가 몇년 되지 않았고, 경제 특구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단계였다. 이제 8년이 지났다. 그럼 횟수로 해갖고 8년이 지났으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몇 년이에요, 이게? 예. 이게 1992년이죠. 예. 그래서 8년이 지났고, 이제 와 보니 선전이나 주하위 특구, 그 연안 지역이 보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발전이 됐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당의 11기 3중전에 자본주의 받아들이겠다는 개혁 개방 노선 확정은 그걸 견지했는데, 쭉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 1992년에 등소평이 한번, 8년 전에도 한번 돌았지만, 자, 또 8년 후에도, 92년 후에도, 그 당시 강남 지역, 특히 강동 그 지역 있죠. 개혁 개방한 지역들 돌았어. 이걸 이제 뭐라고 남순 강화예요. 그래서 남쪽을 돌아가면서 그는 강화 얘기를 했다. 이래서 남순 강화인데, 그러면 이런 뭐냐면 발언을 한 배경이 뭐냐? 개혁 개방 정책을 잘했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 해야겠다. 이거 뭐냐? 그 전에 1989년에 뭐가 있었죠? 천안문 사태가 있었죠. 제2차 천안문 사태. 그래서 그 제2차 천안문 민주화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989년에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대응과 시위공조의 탄압, 이것이 국제 비난이 쏟아졌고 개혁개방의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정치적 자유화를 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사회주의를 일단 깔고 민주주의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서구식 민주주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깔고 뭐냐면 개혁개방을 통해서 자본주의 요소는 받아들여서 사회주의의 어떤 그 체제를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에서 발언을 한 거야. 그래서 발언의 의미는 개혁개방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발전시키고 나가야 했던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요. 중국 쪽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포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것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이건 좀 마르크스 이론을 좀 아쉽게 했는데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발전한 그 기본 전제가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고도 발전할 때야. 근데 공산당이 이제 1949년에 권력을 장악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완전하게 자본주의 고도 발전 사회는 아니었죠.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중국은 낙후한 농업사회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발전을 끊어진 다음에 경제 발전을 끊어진 다음에 그다음 단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야 돼. 근데 이제 그런 하려고 처음에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요소를 좀 하겠다고 정형에서 내세웠고 그런 정책을 했잖아. 근데 뭐 대학진운동이라든지 문화대혁명 이런 거치면서 갑자기 중도노선에 좌편향으로 넘어간 거야. 좌클릭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다시 뭐냐면 우클릭을 해갖고 중도노선 하고 또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어느 생산력을 발전시킨 다음에 다음에 먼 훗날에 알 수는 없지만 그 정확한 시점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완성시켰다. 그래서 중국에 맞는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받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건 말뿐이지 그냥 이론적인 거지 실적이 자본주의가 됐죠 중국이. 근데 중국 공산당의 이론적인 어떤 그 내용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했던 덩샤오핑의 야심은 한동안 축축되어 보였던 개혁개방 흐름을 다시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승가가 그런 그 의의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농촌개혁이 있었대. 이 농촌개혁은 1984년이니까 그 당시 11기 3중정이 끝나고 이제 개혁개방 노선을 창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되면 그 다음 도시나 그러니까 공업이나 농촌개혁을 같이 했는데, 그 당시 공업에서는 이제 외자를 도입했죠. 그래서 서양의 자본과 기술, 그다음에 농촌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전의 대학집 운동의 잔재들을 뭐냐 해체시켰어. 그래서 그 개혁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개혁 내용을 보면 이민공사를 해체했고요, 공사의 농지가 분할되어 개별 농민들에게 소유권이나 다름없는 경작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 아직도 이제 그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죠. 사회주의 국가니까 토지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경작권이나 용인권은 가질 수 있어. 그래서 경작권, 용인권의 그 기한이 보통 100년이에요. 100년. 그리고 세금만 좀더 내면 계속 연장될 수 있고 매매 양도 상속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말이 경작권, 용인권이지 실제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예. 자, 그리고 이제 개별 농가의 책임 아래 생산 활동을 이루어지면서 농민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자유시장이 부활되고요, 능력에 따라 차등 임금을 지불하는 소규모 농촌 기업, 예. 이걸 항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잠깐만요. 농촌이 못하네요. 자, 농촌 기업인 항진 기업이 생겨나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결정 내용. 당이 11개 3중제. 예. 개는 이제 중국에서는 개라고 하지만, 또 뭐냐면, 차라도 읽을 수 있어. 11개 3중전에, 11차 3중전에 개혁개방을 결정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쓰면, 요때 결정 내용은 이제 그 한해중에 있는데, 경제건설, 전설이 아니라 건설이요. 예. 경제건설과 이를 보장하는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을 제기되면서 탈문명 노선을 확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모태통 반문혁이라는 이유로 시각된 정치 지도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제1차 천안문 사건 판결 번복을 했죠. 그래서 그 등소평 지도 아래 농업, 공업, 국방, 과학, 기술 네 개의 부분의 현대를 뼈대로 하는 개혁 개방 노선을 가는 길을 닦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결정 내용을 쭉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있고, 어디까지 했어? 예. 자, 디귿 이후에 개혁 개방 의 방향을 두 중에 있어요. 이 육사가 있는데, 육사는 뭐냐면 1989년에 일어났던 6월 4일에 일어났던 그 제2차 천안문 사태예요. 예. 그래서 그 제2차 천안문 사태 이후에도 좀 타격을 입었지만 그 후에도 개혁 개방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개혁 개방이 이제 그아 제가 이제 말을 잘못했네. 예. 저그 육사가 아니라 거기 디귿 11기 3중제의 개혁 개방인데 제 육사를 잘못 읽었어요. 네, 육사는 맞아요. 육사는 그 개혁 개방 그 이후에 제2차 천안문 사태를 얘기했고, 거기 이게 기획과 하고 기획이 그 발언한 것을 니은과 연계시켰고, 한 발언 배경 있죠. 그 남승당과 배경. 그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지금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육사는 천안문 사태고, 디귿이요, 그러니까 그 11기 3중전의 개혁 방향을 보면 개혁이란 시장 경제화와 자본주의의 방향을 취하고, 개방은 폐쇄적인 자력 경쟁 정책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인민공사나 대학진 운동처럼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국제 시장에 이제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되면서, 상당히 지금 중국이 거의 마은 사회주의지만 실제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세계 공장으로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뭐그 공산품들 이런 것들 막 찍어내고 생산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레노버인데, 그 레노버 제가 홍보해서 좀 근데 되게 가성비가 뛰어나요. 그래갖고 제가 뭐 게임 같은 거 별로 안 하거든요. 예, 그 주로 워드 작업하고 인터넷 보고 이렇게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촬영 대신에 그 온캐논 해갖고는 이런 식으로 동영상 작업을 하고 그런데, 레노버 딱 하니까 아다할수 있어.
이게 얼마 주고 샀냐면, 뭐, 레노버도 뭐, 그냥 비싼 것도 있고, 좀싼 것도 있는데, 제일 싼거 샀어요. 그래서, 50만원짜리 세일 해갖고, 제가 PC를 구입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좋아요. 그래서, 화면도 크고, 성능도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자판기도 이렇게 워드 작업할 때도 부드럽게 나가고, 예. 진짜 레노버 짱이에요. 예. 그리고 AS도 돼.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이 없을 때 아니면 좀돈 아끼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하시려면 레노버를 적극 좀 추천해 드릴게요. 예. 아, 자, 하여튼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건너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혹시 제2차 천안문 사태, 1989년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보니까 그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도. 그래서 서울 읽는 아시아사에 보면 그 제2차 천안문 사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작년에 들어간 교수님이 또 들어가시면 그 문제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교수님이 공상당을 무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예, 국민당을 싫어하시고 듣기로는. 그래서 공상당 문제를 계속 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좀 약간 그런 차원에서 뭔가 위태위태할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분을 불안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19번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보고 넘어갈게요. 천안부 부분. 그래서 여기에선 직접 문제는 내진 않았어요. 그 뒤에는 사료 부분만 냈지. 그래서 잠깐 이제 기다려 보세요. 자, 여기 이제 화면이 바뀌었죠. 자, 여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그 잠깐 일시 중지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른 일도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또 화면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온캠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또할건다 해요.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물좀또 먹고, 예, 또 어쨌든 잠도 자고요, 잠깐 졸릴 때는. 예,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갑자기 약간 이 사람이 말이 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면 제가 잠깐 나가서 쉬었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일시 중지시켜 놓고, 이거 관련된 제가 이제 그 사료 있는 아시아사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여기 보면 그 천안문, 그러니까 중국말 태안문이라고 하죠. 티엔이라고 하니까. 예. 자, 거기 이제 민주화 시위와 단식 투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식 선언서 내용이 있죠. 제가 이제 다 읽진 못해 드리고, 요거 화면 보이죠? 예, 지금 캡쳐 놓으세요. 일단 예, 캡쳐 해 놓으시고, 자, 한 2초 3초 드릴 테니까, 자, 요거 화면 캡쳐하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예, 여기 있는데 요걸 좀 화면이 있죠? 요거 요것도 캡처해 놓고, 예, 화면을 캡처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예, 요것도 캡처해 놓고, 예,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단식 선언 관련된 또 내용이죠. 예, 캡처해 놓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예, 세 번째예요. 예, 여기 넘어가고 캡처해 놓고, 아, 이게 네 번째인가요? 예, 자, 다 캡처해 놓으셨죠? 자, 그러면 요 밑에도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어가면서 하죠. 자, 여기 보면 그 천안문 민주화 운동은 육사 사건을 불린다. 아까 이제 육사라는 말이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지칭한다고 했죠. 그래서 1989년 4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진행된 민주화 운동을 가리키는데, 자, 이 민주화 운동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였던 호요방, 그러니까 중국 그 발음하면 후야오방이죠. 그러니까 호요방이라 할게요. 저는 그 호요방이 나오니까. 자, 호요방이 이제 사망하면서 비롯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1차 천안문 사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천안문 사건은 또 주율래가 사망하면서 했잖아요. 호요방이 이제 사망하면서 또 2차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만 이제 호요방이 그 당시
그 대중들이 학생들에게 좀 인기가 있었던 인물 같아요. 자, 그들 추도하기 위해서 이 활동이 며칠 사이에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면서 관료의 부패를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요구하는 전국적인 학생 시위 운동을 움직임을 확산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학의 현대 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내용은 없죠. 딱주 경제적인 부분이나 군사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학생 운동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갖지 못했으며, 그 가운데 보수파가 이를 부르주아의 자유화 운동이라 지적한 것은 학생 시민의 커다란 불만과 운동을 확산을 가져오게 되었다. 예. 5월 13일부터 일부 지도 학생들을 위해서 단식 투쟁이 시작되기도 했다. 자, 자료는 바로 그때, 이때 발표한 1단식 선언과 그 앞에 있는, 사료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단식 선언이다. 자, 이들은 여기에서 순수한 애국적 열정이나 민주주의 자유의 요구나 반사회주의, 반혁명, 동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평가된 것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만큼 이들의 순수한 민주주의 열정이 돋보이긴 했지만, 그, 바로 70년 전, 5.4운동 당시 할아버지 세대가 추구했던 그러한 과제, 이를테면 민주주의와 과학시는 여전히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역사적, 일종의 역사적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70년대 그 뭐냐면, 운동, 5.4운동 때 외쳤던 거와, 그 제2차 천안문 사태 때 외쳤던 거하고, 그 똑같은 내용을 같이 외쳤다는 거. 그러니까, 역사가, 그, 경제적으로 좀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거 사건을 벗고 나서 그 뭐냐면, 그 중국에서는 5.4운동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강조하지 않아. 그러니까 5.4운동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까지야. 거기에 남을 강조하거나, 그걸 뭐 5.4운동 정신을 실현하자. 그런 얘기를 안 해. 왜냐면, 이 5.4운동이 어디에 연결됐기 때문에 제2차 천안문 사태와 연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또 뭐냐면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5.4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인정하지만 그 5.4운동이 현실화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또 나가면 한편 중앙의 총석이었던 자오주양은 5.4담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불만을 듣고 풀어주려는 자세를 보이긴 했지만 나중에 오히려 이 때문에 실각되고 유폐됐고요. 그들 대신해서 짱정민이 이제 중국 지도자로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등소평이 죽고 나서 그 원래는 2인자가 두명 있었는데 자오주양과 그 다음에 장성민, 강택민이죠. 강택민이 이제 있었는데 자오주양은 담화를 통해서 제거되고 강택민이 이제 뭐냐면 강택민이 그 중국의 지도자가 되죠. 강택민이. 자, 그리고 3주에 거쳐서 단식 투쟁을 동반한 학생들의 시위 운동은 결국 덩샤오핑이나 리펑 등 중국 공산당 강경파의 반발에 가져왔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내세우긴 했지만 그 개혁 개방은 자본주의 경제와 관련된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뭐 사회주의를 버리거나 그 다음에 뭐 서양식 어떤 민주주의를 받아야겠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자, 주제하듯이 그 6월 3, 4일 이후에 시행된 6월 3일이나 4일 이후에 실행된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유혈 충돌을 동반한 진압작전으로 종결됐다. 그래서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TV에서 이제 그 중국군들이 이제 와가지고 밤에 시위대에 향해서 탱크를 돌진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감이 와갖고 막 총을 쏘면서 예, 그 진압한 걸 제가 그때 봤어요. 예. 자,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다수가 해외 망명하거나 투옥되는 정치 격변이 수반되었다. 예. 지금도 중국에서 말자 못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지죠. 예. 그래서 예전에 지금 시진핑 그 욕을 했다가 어떤 여학생이 시진핑 욕을 했다가 뭐그어 정신병에 갔다 어그 정신병에 갔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는 없었지만 하여튼 유튜브 비슷한 게 있어요. 중국에 다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중국 공산당 욕했다가 다음날 어디 살아가니 행방불명되고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지도세도 없이 막 죽을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좀더 서비스 차원에서 보여드릴게요. 예. 직강을 듣는 분들이 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직강 듣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서비스 차원에서 예. 근데 여기 이제 그 아까 풀어봤던 이제 남순강화와 관련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덩샤오핑이 1992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그 강남 지역을 돌았던 내용이거든요. 시험에 그 지금 문제에서는 일부 내용만 있고, 여기는 전체 이제 그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캡처해 놓은 게 낫겠죠? 화면 보면서. 자, 있고, 보셨죠? 자, 세 번째 화면 넘어갑니다. 이거 신고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저작권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 비영리적이지만 공개적으로 보여주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저작권이라는 자체가 누가 신고해야지 그게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그쪽에서 고소를 해야지만 걸리는 게 저작권이 이제 딱그 걸리는 거기 때문에 고소를 안 하면 이제 저작권 침해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고소는 안 걸리겠죠. 뭐몇개 보여주는 거. 정도니까요. 뭐 고소 걸면 그냥 돈몇푼 내죠, 뭐.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좀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시험 문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거기에 보면 덩샤오핑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개혁 개방이 추진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다음 발생한 1989년 4월에서 6월까지 민주화 시민 있죠? 6.4라고 부르죠? 네개 현대를 제외했던 정치의 현대화. 민주주의 개혁이 중국의 당면한 심각한 가짐을 확인해 줬다. 육사 시위를 통해서. 하지만 이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과 시위 공중에 대한 강력한 탄압은 국제적 비판을 낳았고 순조로울 것처럼 보였던 개혁 개방의 흐름 역시 큰 장애를 만나게 되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덩샤오핑은 1992년 초 무창, 쉐젠, 그다음 주하이, 상하이 등 중국의 남부 지역을 시찰하며 1년의 담화를 통해 개혁 개방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래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덩샤오핑의 야심은 한동안 주춤된 것처럼 보였던 개혁 개방의 흐름을 다시 가속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계기로 작용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던 그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경제 대국의 등장은 이러한 덩샤오핑의 과감한 개혁 개방의 계속적인 추진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게 이제 보죠. 참고 문헌도 쭉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끝나서 다시 이제 원상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를 볼게요. 19번. 자. 가와 다의 역사적 사료 비교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사 있네요. 동아시아 교과서.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한중일 뭔가 합작해갖고 문제 나온 거. 예전처럼 이제 그 양구운동, 뭐 메이지 유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해석판관 이게 뭐지? 갑자기 생각, 위원이 있었던 해국도지. 해국도지에 관련돼서 한국, 중국, 일본, 양원도 메이지 유신 이렇게 연결시켜서 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서로 연결돼 있는 거. 이런 것도 이 동아시아 책 근현대사 부분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내지는 못했고 제가 이제 두 문제 정도 여기서 이제 언급했는데 19번 문제하고 그다음 21번 추가된 문제 있죠? 거기에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내봤어요.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를 이제 보면 다음 가와 다의 역사적 사료의 비교 내용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제 가는 대일본 헌법, 메이지 유신 헌법이죠. 그다음에 나는 대한국 국제. 그다음에 이제 그 청나라대 공포했던 흥정헌법 대강. 그러니까 앞으로 헌법의 이제 방향을 이제 제시했던 그 대강들인데 이런 헌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비교 내용을 서술하니까. 자,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일단은 한중일 삼국 등이 근대 헌법의 모델을 그 프로이센 흥정헌법을 모방했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청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확보는 아니었지만 초안 상태에 끝이었고요. 실시 상태가 좀 다르죠. 대한제국은 황제권의 신성함을 주로 서술한 반면에 당시 일본의 헌법, 이게 일본의 헌법이 이제 메이지 헌법인데, 당시 일본은 헌법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개설해 입헌제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시 여부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초안, 그 다음에 일본 완전히 실시했고, 한국은 좀 어정쩡하게 이렇게 실시해서 헌법하고 비슷한 대한민국 국제를 만들었지만 의회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국제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려면 당연히 그 의회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의회는 또안 만들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실시 여부가 따라서 이렇게 또 차이점이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자, 20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주권선언하고 이익선언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야마가토 아이토마라는 그 당시 수상이 이제 했던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니은의 개념 내용을 한줄 이내에 서술하시오. 그리고 디귿에 들어갈 국가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국가의 독립과 자의의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권선을 지키는 거죠. 예. 이 주권선이라는 건 자기 국토예요. 일본 국내를 지키는 거고, 그 주권선을 수호하여 타인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고,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주권선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또 뭐냐면 이익선을 지켜야 돼. 여기에 들어갈 게, 니은이 들어갈 건 이익선이야. 그래서 이익선을 방어하여 자국의 유리한 위치를 잃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주권이라고 하는가? 주권선이란 영토 그것이다. 무엇이 이익선이는가? 자, 여기에도 이익선과 관련돼서 관련된 개념 내용이 뭐냐면 국방 안위에 관계된 주변 국가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까지 일본이 방해해야 된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디귿 국가인데, 이 디귿 국가가 누구냐? 조선이죠. 근데 조선을 먹으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가 되는 거야? 러시아가 방해되는 거야. 러시아가 만약에 시베리아 철도 이렇게 완공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조선을 완전히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야 된다. 만약에 러시아가 조선을 먹는 날, 이건 그 뭐냐면 큰일이 벌어진다. 동양 일대.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기획은 주권선, 니은은 이익선, 그다음에 그 이익선이라는 내용은 이제 개념 자체가 국방 안위에 관계되는 주변 국가까지 일본 방해할지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죠. 21번 문제는 제가 이제 그 한일중 합작 관련돼가지고, 한일중 연계돼서 한번 나올 것 같아갖고 한번 내봤어요. 반전 평화 연대 단체거든요. 한중일 단체. 그리고 이게 아시아사, 동아시아에서는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단체까지 그 공부할 필요 있겠냐 하시는 분이 있긴 있는데, 받으실 분은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들어갔던 교수님이 올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한중일 문제를 작년에 냈잖아요. 그 교수님이. 그러면 또 뭐냐면 요번에 들어가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낼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거 낼수 있다는 딱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관련된 문제를 급히 만들었어. 예, 문제 보시면 좀 조잡하죠?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다음은 이제 한중일 반제와 반전 평화를 위한 연대단체다. 기획과 디귿에 관련된 단체명을 각각 써보고, 기획단체에 참여했던 한국인 독립운동가, 특히 임시정부에 참가했던 것을 한명 쓰시오. 그리고 니은 단체와 커뮤니티의 차이점을 두 줄이나 서술해보고, 디귿 단체 창립한 배경을 말해보시오. 자, 일단은 이제 그 기획 단체는 아주 하층에 난 단체예요. 그 다음에 니은 단체는 이제 그 동아시아 국제 연대 차원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참여했던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이란 단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섯 디귿 단체는 항해 구국 연맹 관련된 단체들이죠. 자, 그러면 요 단체들과 관련돼서 제가 보충 자료까지 만들지 못했고, 그 오히려 답안지에 보면 그 관련된 단체들 관련된 내용들을 줄을 달아놨어요. 제가 그래갖고 줄을 보면서 한번 넘어가죠.
자, 먼저 살펴볼 게 아주하친의 관련이죠. 유명한 단체예요. 단체가. 그래서 아주하친에 관련된 부분을 읽을게요. 제가. 잠깐만요. 여기가 보기가 크게 만들어야죠. 예. 자, 거기 주 4번을 보면 아주 하치네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아사히노 실력주의를 주장하는 제하고 민족주의, 그다음 공화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를 불문하고 모두 입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회원 자격이에요. 그래서 침략주의를 제외하고는 다 입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치네는 1907년에 도쿄에서 결성되어 반제국주의 내세운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조직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동했던 누가 참여했냐면 조성왕이라는 사람이 참여했죠. 그래서 상균주의를 내세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동했던 경험 있는 조성왕이 참여한 단체기도 하다. 그래서 너일전쟁 이후 일본에서 그 반제국주의 운동이 깊어지고 있다. 이거 좀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예. 자, 그래서 일본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이 깊어지고 있다. 이때 중국의 뉴스페이퍼, 인도의 폴란드 등이 중심이 되어 국제연대를 조직하였다. 자, 1차 회의에서는 고토코, 2차 회의 때는 판포이초가 참여하는 등 네임 등 인사들이 아주 하치네에 활동했다. 네임드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이 활동했다는 거죠. 자, 아치네는 그 아주 하치네 본부를 두고, 아주 하치네는 본부를 도쿄에 두고, 한국,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지에 또 선입하였고, 독립과 민족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 자, 이 단체의 성립 배경은 너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너흘 전쟁이 동아시아를 서구의 압제를 해방시켜준 기대 때문에 나는 한계했다. 왜냐면 일본을 약간 이 뭐냐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도 한통속이죠. 예. 그러나 이후 일본 제국주의 횡포를 알게 된 단체 회원들은 반전원주의 운동을 같이 벌이게 된다. 자, 하여튼 여기가 나무위키 내용이 발췌했는데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요. 그래서 찾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된 단체가 이제 동방무정부지 연맹인데 이건 동아시아 지도서에서 제가 이제 발췌했어요. 또 좀. 자, 거기 보면, 아이고, 자, 동방 무정부주의 영맹은 1927년에서 28년 두 차례에 걸쳐 창립된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인데, 동방 무정부주의자 영맹의 창립 목적이 있죠. 동아시아 국가의 국제 변혁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잘 사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주요한 인물들이 연이어 체포되면서 단체 활동이 점차 위축되고 말았다. 한국, 일본, 중국의 무정부주의자들은 조직 재정비를 나서서 1928년 베트남, 인도, 필리핀, 6개국 지방유지 대표 등 백수십 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식으로 동방무정부주의 영맹을 결성하고 기간제로 동방을 발간하였다. 동방무정부주의 그 영맹은 첫대 규율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 지도조직인 코미테온과 달리, 이게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아까 문제 냈던 건데, 요게 각자의 또각 나라의 자유로운 개인이 자유로운 연합적 사상을 갖고 자율자치를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라는 자체가 어떤 개인이 속박하는 어떤 그 국가라든지 권력기구 이런 것들을 탈피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이 코미테온 같은 어떤 소련이란 정부가 만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죠. 자, 이들은 이에 따라 동아시아 민중해방 운동을 지도해 나가야 하는 취지를 밝히고 실제 이렇게 조직이 운영했다. 그래서 동아시아 이제 지도서에 있는 그 천재 지도서 교과서에 있는 천재 교육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아시아 국제연대에 대해서 또 동방 무정부주의자 영맹에 대해서 천재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동아시아 국제연대는 무정부주의자들도 적극적이었다. 1927년 결성된 동방무정부주의 영맹의 대표적
대표적인 동아시아 무정부지지자도 연맹은 대표적인 동아시아 무정부지지자들 연합체로 중국, 일본, 한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200명이 가입한 걸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동아시아의 각 나라의 무정부지지자들이 단결해서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데 활동을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귿과 관련돼 갖고 이제 단체는 하늘 구국 연맹인데 그 밑에 있는 구절이 이제 그 천재교과서 199페이지 있는 내용도 거기 있는 거니까 같이 읽어드릴게요. 자,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 항일 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이게 배경이죠.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무정부지지자들 모여 한일 구국 연맹을 결성했다. 자, 이 연맹은 국제 연대의 취지에 맞게 조선인부와 한국인, 일본인부를 두었다. 또한 타이완부와 미국인부를 증선하는 등 국제 연대가 고조되자 자유연합의 조직 원리 아래 민족의 자주성과 개인의 자유의 확보하는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반전평화의 연대 단체, 이 세 단체 외에도 또 한 단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 이제 그 천재교과서 199페이지 뭐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단체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인 포로로 됐던 일본군 병사들이 그 예난에서 연변이죠. 예난. 거기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 중심 도시에서 일본 병사 반전 동맹 예난 지부를 결성했다고 해요. 요것도 같이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중국군의 포로가 된 일본군의 병사들은 일본군에게 투항과 탄영을 호소하는 반전 운동을 전개했다. 자, 그들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예난에서 그 일본 그 병사 반전 동맹 예난 지부를 조직하고 그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전달하는 방송을 진행하며 일본 병사의 그 해외에 심썼다. 그들은 패전이 가까워지자 오자 전쟁의 즉시 종결, 천정국의 공정한 강화, 전쟁 중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반전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옆에 보면 또 그 198페이지에 보면 한중연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 위용군하고 조선용군 같이 싸웠던 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김홍구 조선 의용대를 조직할 때 중국군하고 공동 항일 투쟁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강국군을 만들 때 중국 정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같이 연대해서 싸웠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에 보면 200페이지에 보면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일본인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두 인물이 실려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가네코 후미코하고 그 다음에 후세 다스지 관련된 거죠. 가네코 후미코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열하고 이제 사귀었던 일본 여자죠. 무정부지자고. 이거 예전에 한번 그 영화도 이제 소재도 했고, 최근엔 또 뭐냐면 그 당시 뭐 독립훈장인가요? 예. 일본이 여성으로 최초 이제 독립훈장을 받았다. 근데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은 여자로서 이제 가네코 후미코지만, 처음으로 받은 후세 다스지는 변호사예요. 이 사람도 이제 상당히 이제 한국인들, 제1한국인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냐면 활동을 했죠. 그래서 제1한국인의 어떤 박열, 그 예전에 영화 나왔던 박열을 변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심원 뭐 특별법전에서 이제 이 사람이 무죄라는 걸 또, 뭐냐면 주장을 하고, 후세 다스지가 이제 박열과 함께 이제 사형 판결을 받은 그 가네코 후미코가 이제 옥사하니까 도저히 죽잖아요. 그녀의 유골 인수해서 박열의 고향 무지를 또 배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5년도에 한국 정부가 그 후세 다스지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 중에 최초로 일본에 받은 사람이 후세 다스지고, 그다음 두 번째 받은 사람이 가네코 후미코예요. 그리고 후미코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두 번째인가 하여튼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자로서는 첫 번째로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올해 이제 가네코 후미코가 한번 받았으니까 요 사람 이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련된 교과서 관련된 부분은요. 자, 가네코 후미코는 반제국주의 투쟁의 동지인 박열과 함께
1923년 간도 대지진 당시 일본 항해자들 폭탄으로 살해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그 검거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연인이자 동지로서 비밀결사를 만들어 조선의 독립과 청왕제 타도에 의한 폭탄을 입수하여 실패했다. 두 사람은 법정을 사상투쟁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사형 판결 후 일본 정부는 무기징역을 감형했으나 호미꾼 그 서류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3개월 후에 23살이었던 호미꾼가 감옥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 이거 자살로 생을 마감한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문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후미코가 박여라고 이제 그때 감옥소에서 뭐 합방을 시켜줬어 일본 애들이. 근데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일본 애들이 뭐 독살했다는 설도 있어요. 자, 그녀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식민지 조선의 고통을 함께 하려 했고 자신의 사상에 따라 일관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박연이나 이제 가네코 후미코는 무정부지자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마지막 이제 문제 풀죠. 자, 마지막 문제가 이제, 22번 문제. 자, 다음은 1941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일본 정부에게 제시된 국무장관이 이제 제시됐는데 이 문서의 명칭을 쓰고 자, 이 미국 정부 이 제안을 통해서 요구됐던 것이 무엇인지 한 줄 내서 쓰시오.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헐로트예요. 예, 그 당시 그 국무장관이었던 헐이 미국 일본 애들한테 제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내용들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미국이 만주사변 이전으로 사태 복귀 요원.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게 만주사변 이전으로 돌아가라. 그럼 우리가 경제 해제 같은 것도 풀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한 거 이제 최후 통촉인데 일본 애들이 거절해 버렸어. 우리 못하겠다. 어떻게 만주사변 이전으로 돌아가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경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중국에서 전쟁을 계속 수행하려면 전쟁 자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석유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어디를 쳐야 되냐면 인도네시아를 쳐야 돼. 거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석유도 많고 고무도 많고 등등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걸 이제 치기 전에 분명히 그 물론 인도네시아는 지금 네덜란드 식민지였고 그다음 네덜란드 본국은 저기 시틀레 소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점령할 수 있었겠지만 거기에 이제 태평양 영역은 그 당시 미국의 패권을 장악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치면 곧바로 미국을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거고, 그럼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면 자기들이 이제 분명히 타격을 받으니까 미국을 이제 네덜란드를 치기 전에 미국의 그 태평양 함대의 근거지인 그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거죠. 그리고 미국과 이제 선전포고 하면서 곧바로 전쟁에 도입을 하고 이제 남방 작전을 해갖고 동남아시아 일대 뭐냐면 6개월 만에 싸그리 이제 뭐냐면 일시 점령이 벌였죠. 예, 그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 마지막에 보너스 모의고사까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14차와 이제 보너스 모의고사 해서 제가 만든 모의고사 수만 해도 문제만 해도 한 400문제는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진짜 숨가쁘게 이제 막 달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3-4일 뒤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텐데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진짜. 예. 그래서 그 북수면 모의고사 듣는 분들이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내년에 모의고사 듣지 마시고 예. 그러면 토요일 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끝나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